다들 자리에 앉고 오늘 전화 본 친구가 있어요. 자기소개 한번 들어볼까요? 네. 안녕하세요. 저는 박준서라고 합니다. 다들 준서 잘 챙겨주고 친해지길 바래요. 저기 진혁이 옆에 자리 있는데 앉을래? 네. 안녕, 난 진혁이야, 이진혁. 우리 친하게 지내자. 아, 맞다. 너 전화번호 좀 줄 수 있어? 야, 안녕. 만나서 반가워. 난 김성우라고. 응, 안녕. 야, 너 근데 왜 이렇게 말을 못해? 너 말 잘 못하지? 야, 말이 왜 갑자기 그렇게 돼? 야, 준서야, 신경 쓰지 말고 1교시 미술관 준비하자.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. 야, 어? 뭐해? 빨리 빼. 왜? 뭐야, 뭔 일 있었어? 아무것도 아니야. 표현하고 싶은 것들 마음껏 표현할게요. 자, 시작. 이제 점심시간인데 밥 같이 먹으러 가자. 아니, 나 반에서 쉴래. 아, 왜? 같이 먹으러 가자. 나 밥 안 먹어도 돼. 너 가서 먹고 와. 알겠어.
야, 전학생 뭐해? 밥 안 먹고. 나 배가 안 고파서. 밥은 먹어야지 그래도. 이거라도 먹어. 나 간다. 나야, 진혁이. 끝나고 좀 봐야 될것 같은데. 알았어. 아까 지금 맛있게 먹었어? 맛있게 먹었어. 다행이네. 머리 아파? 아니, 안 아파. 어디 졸려 그러면? 안 좋아. 그래. 아까 밥 안 먹더니 배 안 고파? 아까 성우가 먹을 거 몇 개 줬어. 그래? 여보세요? 나? 나 당연히 되지. 알겠어. 금방 갈게. 야! 어디 가! 야! 아, 뭐야, 씨. 그냥 쓰라고. 아, 쓸 거야? 아, 야! 좀 더 세게 때려봐. 오늘 준서가 안 왔네. 누가 준서한테 전화해볼 사람? 쌤, 제가 갈게요. 그래, 고맙다, 진혁아. 여보세요? 준서야. 어디야? 학교는 왜 안 나와? 어제 너 하나 때렸지. 아프다고? 알았어, 쉬어. 쌤, 오늘 준서 아파서 학교 못 올 것 같다고 전해달라는데요. 그래, 알았다. 다들 수업 잘 듣고 가면 걷지 말고 오늘 졸업 패치다. 야, 좀 더 세게 때리라고. 야, 꺼져봐. 나야, 진혁이.